근데 제가 해외여행을 갈때책한 권을 이렇게 들고 간게 What Great Teachers Do Differently, 바로 이 원서를 제가 장기 여행에 들고 가서 이걸 보는데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야,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한 아마도 최초의 국내 서적이 될수 있겠다. 그래서 제가 번역을 결심했고요. 그저 혼자 할래니 꾀가 나서 그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품앗이로, 그때 제가 영어 교사들 전문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한테 몇 챕터씩 나눠서 하자. 그리고 저는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다좀 조율을 했고요. 그래서 번역을 해서 사실은 그 이런 말 써도 되나? 야매. 우리끼리 그냥 그 파일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방통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혹시 그이 책에 관해서 그 그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냐고. 그래서 아 그런 일 없다고 그랬더니 아 이게 지금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검색을 해보니 이 책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당황스럽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엄청 좀땀 삐질삐질 났어요. 와 이거 야 이거 저작권 위반 큰일 났다 큰일 났어. 그래가지고 후다닥 집에 와서 이 친구 집에 갔을 텐데 그것도 야, 친구 집에서 컴퓨터 야 이거 그때 막 삭제를 했어요. 그리고 좀 떨었죠. 근데 좀 혹시 고소라도 당할까봐 그 책이 이렇게 아름아름 좀 퍼져나갔을 텐데요. 근데 다행히 한달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. 그 너그럽게 이렇게 기왕에 번역하신 거 그냥 이 번역 역자로 정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만세를 불렀죠. 살아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탄생되었습니다.